조식 먹으러 가려고요 오늘은. 있고. 여기 쉐라톤 조식이 되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게 생선 처음 이제 나왔네. 엄마는 머리만 갖고 왔는데 없어가지고. 빨리 먹어요. 엄마 이거 이거. 그거 맛있다고. 베지터블 스미네. 뭐야? 언니. 뭐지? 나토가 이렇게 있는 거야? 오, 나 나토 좋아하는데. 그 나토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 너무 괜찮다. 오 마이 갓. 실의 힘. 에헤. 어, 쉬림프가 이렇게 있다? 쉬림프. 아빠 나토가 뭐야 진짜? 여기 이제 쉐라톤에서 체크아웃을 했고. 리젠트 호텔로 이제 넘어가려고 우버를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우버가 오고 있고, 우버는 꼭 신청하셔가지고 그 타이페이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 입력하시면 프로모션 코드로 하나는 무료, 뭐 두 번째는 몇 프로 할인 이렇게 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꼭 코드를 입력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썸? 예스지 투어 가요, 맞죠? 그래서 스폰 천등 이렇게 날리는 거랑 어? 스폰 이거 천등 어 아, 맞아 이거. 천등도 날리고 그러지? 우버가 도착해가지고 이제 나가려고요. 캐리어가 있어가지고 큰 차 불렀어요. 쉐라톤 안 좋다는 후기 많이 봐가지고 걱정했는데 저희는 사우나랑 아침 조식 맛있어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갑니다. 엄마 먼저 타? 화이트 시트네? 저희 11시 32분이고 도착한.. 뭐 5분도 안 됐죠? 5분도 안 걸려가지고 리젠트 호텔에 도착했어요. 오 차들이 다르네. 포르쉐랑 막 샤넬 매장 있고 여기 매장 있고 어 안에 여기 명품 샵들이 되게 많다. 불가리랑 페리니스트 호텔 훨씬 좋다, 그지? 아? 이게 진짜 럭셔리한데 여기 기프트를 주네요. 드라이드 망고, 말린 망고. 여기도 사우나, 사우나 여기 더 좋을 것 같아. 사우나도 있고 수영장은 사진 봤는데 좋았고 야외 영화관이라는 게 있네. 그리고 조식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똑같다. 어 원래는 얼리 체크인도 1시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투어 갔다가 밤 9시에 온다고 하니까 여기 체크인 먼저 지금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게 엘리베이터에 새소리가 나네. 오 그렇네. 16층 되게 하이플로어 주셨네. 그치? 쉐라톤도 되게 좋았는데 여기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금열쇠야. 넓다 게 그래도 이렇게 있고 웰컴 푸드 준비돼 있고 저희가 보니까 타이핑 행운이 저희 보인다. 어디? 저기 멀리? 오! 어디? 그렇네 오른쪽 끝에 보이네. 이렇게 뷰가 높은 층 주셔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우나 한번 가보고 나중에 비교해 드릴게요. 욕실, 중요한 욕실입니다. 욕실은 거기가 더 낫다. 쉐라톤이 여기 어메니티 이렇게 있고 브랜드가 여기 이렇게 샤워실 있고 여기는 화장실. 길쭉해. 여기. 어, 길쭉해? 슬리퍼가 다른 서랍에 있나 보다. 요런 거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다.
여기 세이프. 오, 이거 가운이 있어서 좋다. 냉장고. 미니바. 저희는 이용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전기 110V여가지고 그 저희도 되짚고 사왔는데 쉐라톤도 그렇고 여기 호텔도 그렇고 이렇게 220V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놔가지고 없어도 돼요. 근데 여기는 220V가 따로 이렇게 뭐 전압이 돼 있네. 그러면 여기는 다이슨 드라이기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여기는 저희 다이슨 에어랩 안 갖고 못 갖고 왔거든요. 여기 110V여가지고 근데 여기는 갖고 와도 될 것 같아요. 220V 있어가지고. 나의 바나나 먹고 싶다 했는데 드라이드 망고. 네. 건망고. 이거 맛있겠다. 오, 되게 괜찮아. 고급스럽다. 그냥 하나짜리가 아니고 이렇게 통망고를 말린 거야. 여기 스타고 수영장 한번 가볼게요. 6시 반부터. 여기서 영화도 본다는 거구나. 야외 영화가. 우와, 되게 웅장하다, 그치? 푸샵이야? 디저트에 나눠 여기 너무 좋네요. 호텔 쉐라톤 지금 좋다고 그랬는데. 미안 미안. 거기도 괜찮았지만. 나비돌이 집이야? 거기 너무 멋있다. 그러게. 어머, 너무 멋지다. 대만 또 오고 싶은데 호텔 때문에? 투어하러 가요. 우버를 예약해서. 이거 택시 예약했어? 택시가 우버도 등록해가지고 하나보다. 투어를 가려고 우버에서 내렸습니다. 여기 심원역이고요. 여기 한국 투어가 다 한국 분이 주셨구나. 2층이라고 저게? 182번. 182번 타세요. 올라가. 이 뒷문인가 보다. 여기 앉을까 그러면? 여기 앉을까? 여기.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대략적으로 2만 보 정도. 와우, 진짜. 우리 오늘 조금만 이끌으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은 이 차량 안에서 편안하게 이동할 때 쉴 수가 있는데 관광지끼리 가깝게 있진 않고요. 거의 1시간씩 떨어져 있어요. 1시간, 대략적으로 3시간 정도 오늘 이동을 할 겁니다. 대만의 랜드마크죠? 101타워. 맞아요. 101타워인데 시공은요? 맞아요. 자랑스럽죠?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물산이 건물지에 올렸습니다. 101타워 조명 색깔만 보고 이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요일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너무 괜찮죠? 월화수목금토일 빨주노초 파남보 요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저게 생리지예요. 핑크색입니다. 냉동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생겨서 생리지.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바닷속으로 쑥 스며들게 됩니다. 모래 위쪽으로 용암이 굳게 되었대요. 몸통과 바닥은 원래부터 모래였기 때문에 사암으로 되어 있고요. 머리 부분은 제주도에서 많이 보셨죠? 용암이 굳었기 때문에 맞아요. 뻥뻥뻥뻥 뚫린 혐오암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처음 해봐. 근데 나쁘지 않아. 설명 듣고 막 한 시간이 지금 하나도 안 지나서 얘기 듣느라고 편하네. 이것도 다 티켓 끊어주고. 그러니까. 버스투어 강추인데. 근데 어떻게 한 평에 3억이야, 그지? 되게 비싸다. 자, 예류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예류의 대표적인 바위, 여왕바위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씨도 안 뜨겁고 딱 좋다, 그치? 바람 불고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나 옛날에 한번 여기 왔는데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오늘 너무 좋다. 오히려 약간 흐린 게 저기다. 이거 봐. 여왕바위 여기 보려고 주로 서 있어요. 여기 뻥 뚫렸네. 여기가 바람 파도 이런 게 오니까 목이 엄청 얇아 정말. 어떡해? 진짜
조만간 못 보겠네. 여왕머리 제일 대표적인 핀스에요. 찍었죠? 아, 그래도 바람 불어가지고 쉬어. 다행이다. 오늘 날씨가 나니까. 고릴란가 보다. 아, 이게? 저쪽에서 보면 액자밥이, 저쪽에서 보면 고릴라. 오, 그렇네. 고릴라네. 잘 안 보여. 아니, 아빠 이쪽에서 봐야 돼. 그래? 아, 이게 얼굴이고? 어, 맞네, 맞네. 나의 말이 맞네. 상상형 이즈. 네, 고릴라 바이랑 퀸스의 어땠어, 나야? 뭔가 멋있어. 많이 멋있었어? 신기하다, 정말, 그치? 아, 신기하다. 근데 목이 뭐 진짜 부러질 것 같아. 생각보다 별로 안 얇아. 나는 별로 안 얇아. 그 엄마가 이따 차에 타서 처음에 어땠는지 보여줄게. 목이 얼마나 점점 얇아지는지. 일구역으로 와서 바닥에 화석 있다니까 그거 보고 하트바이 보자. 엄마도 바닥 화석 진짜로 실제로는 본 적 없는데 너무 신기할 것 같아. 써니 초코송이 먹고 싶다고 여기서 버섯바위들 너무 신기해요. 와서 보니까 예스지투어는 꼭 버스투어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 여기 하트바이 바로 있네. 하트네. 손 하트 모양 해야죠. 아, 이런 건다. 어, 이런 거, 이런 거다. 화서. 여기 레이크. 성게 화석이래, 성게. 오, 뭐 신기하다. 성게라고 이게? 가자. 52분, 가자. 어, 빨리 가자. 여기 다, 여기 많네. 저렇게 높이 날아가나 실제로 보다. 보시면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 가자마자 쓰실 거니까 어떤 선을 잡 것인지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요. 여기 뭐 하는데요? 아, 여기 전등 이렇게 날리고 아. 이렇게 소원 빌고 당나귀 볶음밥 당나귀 뭐. 맞아 맞아. 아, 여기 기찻길이네. 색깔 있는 거 이쁘다. 붓 옆에 여기 있네. 나예요. 나이도 여기 옆에. 나 여기 쓸까? 어, 이거 어떻게 쓸까? 그럼 어떻게? DJ 선 여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 가족 평가 우생족기 평생 오, 여기 95세 있기 때문에 먹물이 직접 하지 마시고 꼭 말씀하시면 돼요. 한국말로 손 들고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주세요. 하늘색에 성공손. 일단은 다음 생각하는 황소시요.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만 와서 소원 빌으세요. 땡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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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 둘, 셋! 플러스! 실버버 두는 제발! 최고! 최고! 리포 사수! 여보세요!
오, 당나귀 맛있겠다. 네. 다리는 이 방향으로 쭉 내려가시면 왼쪽에 다리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오시고 패밀리마트로 6시까지 준비해요. 네, 네, 네. 나오셔야 돼요. 이거 안 녹아요? 일단 당나귀 드시고 바로 드셔야 될 거예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 빼가지고 먹어보자. 당나귀 볶음밥. 원조 당나귀 볶음밥. Wow, very professional. Thank you, sir. Thank you. 오, 봐. 어때? 어? 오, 기차. I like your family because very kind. Oh, really? Yeah. Thank you. Because you are professional. Thank you. 향이 좀 나는데?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등 날리고 자유 시간이 주어지는데 여기 다리 쪽으로 한번 넘어 갔다 오면 좋다 그래가지고. 어, 취두부 냄새 또 나네. 아, 이 브릿지를 건너 갔다 오라고 그런 거구나. 찾다 봐요. 네. 고수 땅콩 아이스크림? 어, 고수 땅콩 아이스크림이래. 어떻게 생겼어요? 고수가 썬 거는 고수 안 넣고 저희 거는 고수 넣었어요. 차가워. 어쩜 이렇게 안 녹지? 안 녹았지? 안 녹았어? 신기하다. 고수 맛이 나서 너무 좋아. 그치? 응. 고수 향이 되게 좋지? 응. 따갑지? 뭐 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아이스크림에도 고수 넣어 먹으면 이렇게 맛있구나. 처음 알았어. 몇 시까지 오라고 했지? 8시. 아, 이제 슬슬 가야겠네? 시간을 딱 맞춰서 준다. 막 자유시간 또 너무 길면 싫잖아. 그치? 버스 투어 정말 강추합니다. 뭐, 어, 그치, 나야. 그 버스에서도 하나도 안 지루하게 대만 역사나 이런 것도 설명 다 해주고, 여기서 해야 되는 것들도 다 단체로 예약 다 해주고 따로 뭐 해야 될 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지. 사실 저희 가이드들끼리는 이 지우펀을 따로 부르는 별칭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저희끼리는 지옥펀이다라고 불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유는 두 가지. 자, 첫 번째, 오늘 관광지 중에서 거리가 가장 좁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요 사이즈만한 버스 사이즈만한 폭도가 옛거리 골목 사이즈랑 똑같고요. 양쪽에는 상점가들이 쫙 있고 우리 거리 안에는 관광객분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들어서면 사실 우리가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니고요. 밀려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바로 갈아타네 버스. 여기 주말이나 공휴일은 그 투어버스가 위에까지 못 올라간다고 정부에서 정해 나가지고 시내버스로 갈아타는데 버스를 바로 여기 앞에 대기시켜 놓네. 대기시켜 놓은 건지 시간이 딱 맞은 건지. 150원 넣는데 공장 나오는 통이 없어. 다 안 되니까는 지옥펀이라는 지옥펀에 왔는데 너무 예쁘다. 들어가자마자 냄새,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또 처음하고 중간에 있다 그랬어? 중간에 맛집이 하나 있다고 했어. 어, 초대맛집이 있다 그랬지. 초반에 취두부 냄새 나고 마지막에 초대맛집. 저희는 투어에서 빠져가지고 티하우스 예약을 했기 때문에 티하우스로 먼저 가려고. 어, 여기 되게 예쁘다. 신기하다. 나야, 그치? 신기한 마을 속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쓴같이 금방 불면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중간에 튀두부집 제대로 펄펄 끓이는 집이 있다고 했는데 슬슬 냄새가 나고 있는 게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 너무 분위기 좋고. 왜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이라고 했는지 잘못한 맥주의 십상이네요. 사람 많고 줄 서 있는 쪽으로 가면은 카페네요. 테라스 자리를 예약했거든. 실내는 자리가 많네. 여기 자리가 더 베스트 자리 아니야? 아, 여기가 베스트 자리인데? But the after day finish, can we change this? 매일 change. 이거는 아마 우롱차일 거야, 여기는. 우롱. 뜨겁게 하자. 그래서 이것도 다 이렇게 컵을 데우는 거야. 이제 물을 데웠으면 우플 넣고 우롱티? 김가루 찻잎이야. 김가루. 잎을 말린 거. 맞아, 김가루가 바짝 말려서. 다 이렇게 데우는 거야.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냄새. 아, 좋다. 맞아. 한류 문화가 정말 대단한가 봐. 자랑스럽다, 그치? 생가치기로 기억나? 나예요? 저런 건물 나왔었잖아, 그치? 행방불명. 아니, 근데 행방불명. 될 수밖에 없어. 이거 GPS 있으니까 찾는 거지. GPS 없었으면 저 안에서 헤맨다, 그치? 찍는 건 아빠가? 아빠 이거 가운데 묶어요. 맞니? 여기 예약하니까 엽서를 선물로 같이 주셨어요. 저는 우롱티 이게 너무 세가지고 눈금 타먹어. 민생치 또 눈이 신나는데 이렇게 여기 화장실이 깨끗하대. 맞아, 우리 여기서 화장실 갔다 가야 돼.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차 마시고 이제 가려고요. 투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버스 차길이랑 올드타운 스트리트 사이에 난 길로 가네. 왼쪽 편에 빨간색 천에 한문 네 글자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아메차로. 저 왼쪽 건물이 유명한 건물입니다.
뭐야? 저희는 투어가 끝나고 지금 신원등역에 내렸어요. 지금 9시 반이거든요. 어저께 마라호거 예약해놔가지고 지금 허거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밤에 신원등 거리에요. 첫날 왔던 야경연수 여전히 사람 많고요. 마라호거 신원등점에 왔어요. 9시 반에 예약했는데 딱 맞게 도착했어요. 밤에 왔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확인 따져야 했습니다. 점심하고 주말 공휴일 가격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그냥 블랙 앵커스 시켰어요. 최상급 와규 먹을까 하다가 저희는 기름기 있는 거는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블랙 앵커스. 줄을 서세요. 이게 따릅니다. 응? 밑에. 일단 나야 남기면은 벌금이니까 일단 현재 먹을 수 있는 것만 주자. 괜찮아, 이나 해. 이것도 좋아. 국물이 나왔고, 고기가 나왔어요. 또 뭐지, 이거는? 아, 냄새서. 뉴질랜드 스트립 스테이크. 오, 여기가 훨씬 낫다. 그치? 잘 나눠서 넣어주세요. 코리안 떡 있어요. 여기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공돌이보다. 만약에 시간이 안 되셔서 한 군데만 가시면 마라오거집을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박. 아, 저희 이 캔맥주가 뭔 입질이에요? 내가 고수도 넣어온 거야? 잘했네. 짜장밥이 있네? 아니야, 카레. 아, 카레야 이게? 카레 좀 먹어봐라. 오. 오늘 투어 고생했어요. 재밌었어요. 고기를 인당 맥시멈 2개까지 시킬 수 있는데 오늘 잡다. 브로콜리 너무 맛있다. 브로콜리 입에서 그게 산초 그 우리 좋아하는 후추 그게 터진다. 그치? 맛있다. 오징어예요. 간장 찍어가지고 우리나라는 통조림밖에 없잖아. 진짜 좋지. 마 넣었지. 마도 있고. 마는 생거로도 먹어서 그냥 먹으면 돼. 향이 진짜 대나무 향이 훨씬 많이 난다. 아, 그래? 브로콜리는 한 번에 먹어봤네. 정말 맛있어. 정말 뜨겁고. 브로콜리 안에 고추가 조금 들어가서 너무 맛있어.
그거 좀 더 시켜놓고 가자. 오, 최고 최고. 신난다고. 오, 최고다. 내일 그거 호텔 뷔페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마가 있어요, 마. 마 무슨 맛이지? 마 식감은 그대로인데 덜 익은 감자 맛이 있지, 식감은. 와우. 진짜다. 이게? 어? 이게? 호주가 진짜네. 세 등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원래도 자르는 게 있던데 보니까. 오, 집게. 오징어였던 것 같은데? 아까 넣은. 약간 연유한다. 돼지고기 약간 그랬더니 연유야. 세 개 있길래 세 개 다 갖고 와봤거든. 이거 오징어였나? 맛있어. 맛있다. 지금 10시 45분이 되니까 그 계산하러 오셨어요. 2195불. 하나로였어. 오징어. 아니 이게 진짜 맛있더라. 어? 호주가 진짜 최고야. 신비로운 남자야. 드라이아이스. 선글라스 쓰고 방송하는 부동산계에서는 아기분이라고, 낚시 유튜버 중에서는 진성씨라고. 저희 남편의 유튜브라 유튜브는 다 보고 있습니다. 어우, 왔어. 안녕.